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합격 율이나 또 뭐 시험의 난이도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마치 그겁니다. 아주 우리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정말 진력을 다하는 거. 시험이 어렵고 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는 조금만 방심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 최고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혈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예, 당연히 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하겠죠. 자, 이제 포인트 잡아드리니까요. 77페이지 갑니다. 층간소음이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요 층간소음을 이제 올해 예, 이슈로 보는 이유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생긴 제도입니다. 예전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참 어떻게 관리주체가 관여하기도 그렇고 관여하지 않기도 그렇고 관여하면 누군데 관여 왜 관여하냐 그러고 관여 안 하면 관리소에서 뭐 하느냐 그러고 애매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체 흐름 얘기할게요. 자, 이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권고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줄여줘라. 근데 뭐 말 안 듣는데 뭐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계속 분쟁이 이어지면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특이한 사항은 관리 주체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 입주자를 상대로 입주자 등상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내부적으로 입자 등이 이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자, 그래 놓고 그럼 이제 권고를 하면 이게 뭐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 기준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문제는 이쪽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소음 기준을 이제 여기도 중요하고 소음은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옆에 철길이 있다. 그러면 철길로 인해서 이 아파트 단지에 소음이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음벽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 당시의 소음, 또 집을 지어놓으면 위아래 집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건축 단계의 소음, 그래서 뭐 경량 중저음, 중량 중저음 이렇게 했고, 또 지금처럼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 소음, 그것도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건설 단계. 또 그리고 위아랫집 옆집과의 관계 또 생활소음 관계 이걸 다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나오고 지금 이 층간소음 관리 규약과 관련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 층간소음의 형태는 크게 뭐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직접 충격음 또 하나는 공기 전달 소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직접 충격음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거고, 음향기기 이런 게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요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의 등가 소음도로 하는데, 공기전달 소음은 뭐 오디오 좀 한참 들어보고 합니다. 5분간의 등가 소음도로 해요. 직접 충격 소음은 이제 최고 소음도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을 하는데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간은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은 잠자고 있을 때 10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간은 조금 야간보다 시끄러워도 되죠. 야간은 조용해야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야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5데시벨이 빠져요. A 특성 측정을 했을 때.
그 숫자를 기억하시. 숫자. 뭐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저쪽하고 연결해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43 그럼 얼마? 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57 그러면 52, 45 그러면 4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잘 안 틀려. 네, 핵심 있게 보는데 문제는 저쪽에 있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저 내용을 살짝 꼬아놨을 때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77페이지에 보시면 자 노력을 해라. 두 번째 층간 소음은 직접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층간 소음을 조사해서 권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관리 주체가. 그죠? 자, 조정 신청 어디다 한다고요? 분쟁 조정 위원회. 하단부에 있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한다. 교육. 예. 그래서 관리체는 교육을 할 수 있고 입자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거 기출문제 없고요. 당연히 없죠. 올해 처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올해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렇습니다. 양은 적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중요한 게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이제 이거의 중요한 이유는 10회 때 분쟁조정위원회 나왔어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나왔고 11회 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나왔습니다. 쭉 지나오다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나왔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나옵니다. 얘는 10회 때라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거를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저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여기서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와 관련한 건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할 텐데 하나는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한 의미, 정확한 용어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관리와 관련된 건 여기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임대주택에서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에 그 협의하는 그 분쟁 이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임대주택 분쟁중이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좀 길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놓으면 이 관리가 들어있는지 빠졌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누가 참여를 할까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리모델링, 주택조합, 뭐 입주자 대표, 아무튼 관리와 관련된 기관, 단체, 이거 다 참여를 합니다. 뭐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니까, 그죠? 어디에 있냐면 시군구에 있어요. 반드시 둬야 돼요. 시군구에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이제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한 번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지금도 이제 할 텐데 구성, 운영 이것도 10회 때도 물어봤지만 이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어디에 있다? 이거 아까 관리 규약하면서 잠깐 했었잖아요. 대통령령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령에 있어. 그러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조례로 정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몰라도 되는 대통령령이에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81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에 이제 다 비교를 할 거예요. 다 비교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대통령령 구성, 8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여기 1, 2, 3, 4, 5 돼 있어요?
그죠? 이쪽에도 1, 2, 3, 4, 5 돼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비교하는 패턴으로 공부를 하는데, 1번은 공무원입니다. 여기 공무원 있죠, 공무원. 근데 여기도 공무원이 있죠? 근데 여기는 무슨 공무원이에요? 거기 몇 호예요? 몇 호죠? 공무원. 예. 네, 4번에 공무원. 이건 여기도 공무원 있고 여기도 공무원.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공무원. 여기는 5급 이상 공무원. 나중에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중에 하면 3급 이상 공무원. 막 이렇게 이제 달라요. 곱수가. 이쪽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의 장이에요. 여기는 이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이 여기 모두 있어요. 5급 이상. 5급 이상.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관리와 관련된, 이 시험에 나왔던 그 4호.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 양 몇 년? 5년. 근데 81페이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3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 관련 업무 3년. 그죠?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요거하고 요거.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비교거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아는 거예요. 네. 아, 똑같은 거예요, 다. 시군구에 두는 거, 시군.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시군구에 둔다. 구는 이제 자치구를 통상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쪽 임대주택 분쟁조정에는 지자체의 장이 위원장이 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성한다. 그 얘기예요. 그 구청장이 자치구청장이에요. 그걸 쓰질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별도로 표기 안 하는 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건, 아, 그게 하실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요것만 아시면 된다. 라는 거.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이론인데요. 주거 이론은 뭐, 요 내용이 두 번 시험에 출제됐고, 개념 잡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주거라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 그럼 세 가지. 전부 일부 부속 토지 생각나죠? 주거 그러면 주택 플러스 삶이에요.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 거죠. 그죠? 뭐 개념은 잘 알 수 있는데 시험에 두 번 나왔고 가장 나왔어요. 여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론이라 쉽게 답을 내요. 여기는. 근데 요거 물어봤을 때 좀 혼동을 했어요. 요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거 자산 관리라는 개념. 자, 공동 주거 관리자가 공동 주거 자산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동 주택 관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 분양 주택 입주한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공동주택 관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임대주택 관리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분양주택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있죠. 그 소유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자산 관리의 측면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는 PM, 또 하나는 TM. 네. 네, 전체를 이제 주거자산 관리라고 하고 FM, PM 순서대로 우리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시설 관리 파트가 있고 요거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의 개념이 있고 요거는 테넌트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테넌트라고 하는 임차인이 사실은 입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입주자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뭐 시설 관리는 잘 하잖아요. 유지 보수하는 거. 시설 유지 보수. 뭐 일반적인 건축물 관리, 뭐 설비 관리가 여기 해당이 되고, 예, 입주자 관리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입주자의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여기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주자 관리 측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 관리는 이 임차, 그러니까 임대인의 그 자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뭐 인력 관리를 한다든지 뭐 회계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범주에 이제 구분은 되죠. 그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이제 크게 이제 뭐 요 두 가지고요. 사실 뭐 저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 두 가지 내용 위주로 뭐 보겠습니다. 뭐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니까요. 예.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9페이지를 엽니다. 99페이지. 자, 10회 때 시험이 어려웠는데 요 문제가 나왔어요. 10회 때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뭐 답을 못 내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도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되고 답이 되는 거죠. 기출 문제는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가장 황당한 게 어디에 있다 이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기억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심의하죠.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와서 할 얘기가 그 얘기밖에 더 없잖아요. 그죠? 사용자, 입주자 분쟁 다 조정합니다. 여기 4번 뭐였어요?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 몇 년? 5년. 그죠? 고 4번쯤 나오죠. 임기 나오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공무원은 임기가 없어요. 왜냐면 발령 나면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임기를 안 줘요.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3년이고 이쪽은 2년이에요. 근데 지금 적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요게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면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살이 금방 붙는데 지금 막 2년, 3년 다른 거 막 하고 이러면 이제 기초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잡고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임기는. 예.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이어서 11회 때 임대주택. 이번엔 여기가 나왔어요. 자, 시군구 자축에 둔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이에요. 같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무조건 된다 그랬죠. 회의 운영사항은 어디서 정해요? 구성, 운영 뭐 이런 건 다 대통령령이죠. 누구누구 분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의 분쟁.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27번에 이제 지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봐라. 10명 이내로 한다. 1번. 4번 보시면 4 소장, 관리사무소장 몇 년? 5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 자, 28번 문제예요. 14회 때 분쟁 조정사항이 아닌 거 뭐에? 이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1번 보시면 전유 부분은 관리의 범주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됩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자, 29번 문제. 예, 이건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 예상 문제입니다. 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 분쟁지원의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민관위원은 6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사무에 보시면 주택관리사 관련 업무 몇 년이었죠? 3년이에요, 이쪽은. 이쪽은 주택관리사 관련 업무 3년. 그래서 이게 통상 이쪽보다 이쪽이 좀 이제 무게가 있는데 얘는 좀 무게가 좀 떨어져요. 이것만. 여기는 5년이고 이건 3년. 잘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올해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뭐 실제 뭐 답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1번 주거 자산 관리. 자, 1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좋죠? 2번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통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라. 좋습니다. 자, 3번 봐요. 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주거자산관리에 있어서 입주자관리는 이거예요. 뭐 사후 서비스 이런 거죠. 지금 얘기는 설비운전보수 이거는 시설관리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 보시면, 예. 주택법령상 주택과 주거, 뭐, 이야기 구분할 수 있죠? 주택은 요 세 가지, 전부 일부 부속 토지다. 2번 보시면 주택은 공간 자체죠. 근데 주거가 심리 문화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주거자산 관리는 어렵지 않아요, 이론이. 항상 또 하는 이야기들이라.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33번. 뭐, 이건 뭐, 그냥 준 문제죠. 바람직한 리더십, 옳은 것. 뭐, 이,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고요. 예.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마지막처럼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든지, 두 번째처럼 간섭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세 개입니다. 자, 34번이요. 주거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오늘날 주거자산관리는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겠죠. 그 다음에 일련의 행위. 3번 보시면 친환경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내용 자체의 지문이 어렵지 않죠. 뭐 이건 상식선 아닙니까? 뭐 특히 답은 소송을 제일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써놨으니까 5번에 답은 뭐 아주 쉽게 찾았어요. 그래서 34번, 5번 그죠? 예, 세 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섭하고 뭐 고압적인 자세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두 개 빼고는 예, 옳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툭툭 치고 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공부했으니까 복습할 거 아닙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그럼 정말 금방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 가지고 설명하고 뭐 계속하고 이런 거는요. 분명히 풀었는데 또 뒤 문제 풀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시험장 가면 또 틀립니다. 그래요? 뭐, 여기서 만약에 딱 끝날 거다, 그러면, 훅 지나가면, 못 듣고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염려될 만한 거는 다 쉬었다 가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 또 나왔어요. 주거 자산 관리. 아까 봤죠? 소유자의 자산적 목표 달성. 그래서 열심히 해라. 이 얘기 이해가시죠? 임대주택 소유자 윤리적인 의식이 필요하고 3번 시설관리는 설비운전 맞죠? 입주자관리 테넌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뭐 회계, 임대료, 뭐 보험 이런 거는 뭐예요? PM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 요 방향만 두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요거는 잘 정리 안 하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요거는 상식선에서 안 풀리니까 네, 잘 정리를 합니다. 네, 36번 15회 때 문제도 그냥 문제예요. 그냥 3번 답 보시면 네, 소송을 먼저 해라 이렇게 답을 써놨으니 이걸 틀릴 수가 없죠. 이런 걸 어떻게 틀립니까? 자, 예. 자, 이제 예상 문제인데요. 이것도 예상 문제도 많진 않아요. 이 부분이 지금 예상 문제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예상 문제 없습니다. 잘, 그 부분 잘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21번이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이 아닌 것 해놓고 2번 보시면 하자 책임 범위. 이거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자, 22번 아까 푸셨던 겁니다. 아까 예상 문제로 이렇게 돼서, 그죠? 자, 120번 공동주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건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형태인데요. 5번 보시면 코하우징이라는 개념이 이게 지난해 기출에서 용어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코는 연합하는 거죠. 하우징.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간의 연합입니다. 주민협력. 근데 5번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주민 간의 협력을 코하우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을 좀 주의 있게 좀 봅니다. 4번. 주택의 유형에는 요즘 경사진 대지 위에다 해서 이렇게 이제 경사진 대지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요렇게 짓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똑같이 층수를 올리면 요만큼, 그러니까 앞, 그러니까 앞에 지붕이 위층 정원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게 이제 발코니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이제 4번이 그런 개념이에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돼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주택. 그래서 이제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발코니 하우스를 이제 짓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관리규약과 입자대표를 많이 했지만, 그건 이제 지금까지 쭉 뭐 표현상 그냥 늘 일반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 기출 문제도 많고 예상 문제도 많고 그런데요. 아시죠?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요걸, 18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대외 업무 리모델링인데요. 여기는 행위허가 편에서 우리 10회 때, 아까 10회 때 어려운 때 뭐 이것도 나왔었잖아요. 10회 때 네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얼만큼 어렵냐면 정말 어려워요. 127페이지에 그 보시면 그 행위허가 신고 기준이 있잖아요. 용도 변경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답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간은 없지만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선 이해를 하셔야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는 그거 두 줄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 근데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제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알고 있는 건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 표를 만든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포인트는 거기고, 그건 이제 쉬었다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이제 대외 업무 파트,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12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교육이 나오죠? 우선 이제 3장 대외 업무 리모델링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문제 많이 나와도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요. 많이 나와야 한 문제. 행위허가는 평상시에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10회 때, 9회 때, 10회 때, 뭐 15회 때 이렇게 시험이 어렵고 실무 때문에 떨어졌다. 500명, 300명씩 떨어진 해가 10회, 15회거든요. 그때에는 반드시 나왔어요. 그 행위허가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한 문제가 사실은 뭐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안점 가시고 하실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나오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총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접근할까요? 네.
이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관련된 업무, 시, 도지사와 관련된 업무,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 이거 구분할 줄 아느냐의 문제예요. 요 이 장은. 근데 시장 등과 관련해서 물론 관리 방법이 결정되면 입자 대표회를 대표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관리 방법 결정 신고도 하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이렇게 뭐 애 둘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애가 크죠? 방이 비좁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실 확장하죠? 확장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실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공동주택 파손 철거 현상 나타납니다. 뜯어내니까. 비내력벽도 뜯어야 확장하죠? 요 두 가지가 나타나. 그럼 거실을 확장할 때 비내력벽 철거와 파손 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등 입자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항을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죠? 파손 철거나 대 위해 방지 등 뭐 구조 안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요건 이제 좀 쉬셨다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딱 정리할 거예요. 자, 시도지사와 관련된 업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있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좀 전에,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실무책에 있는 거를, 이 사람과 관련된 거, 이 사람과 관련된 거, 이거 관련된 거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하고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시험 시행자입니다. 국토부 장관. 물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이제 위탁을 줬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대표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고,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교육도 있어요.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도 있고, 시도시장이 실시하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대외 업무 측면에서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잡으시고 가는데, 이게 시장 등이 실시하는 건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건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임의 교육인지 강행 교육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돼. 우선 넣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내용을 찾으셔야 되겠죠. 시장 등이 실시하는 임의 교육은 없어요. 옛날에는 입자 대표의 구성 운영 교육이 임의 교육이었다가 강행 교육으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자 대표의 구성원 윤리 운영 교육.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매년 한대더라. 한 번 할 때 4시간 한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범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안전관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에서 공부를 해요, 이거는. 이건 했고.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서 기억이 다 나잖아요. 이것도 공부하시면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넣으시기만 하면 되고.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임의교육은 장기수선 계획 조정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얘기 안 하는 게 없죠, 그죠? 계속 얘기하죠? 이거 회계관리할 때도 또 얘기해요. 시설관리할 때도 또 얘기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강행교육은 여러분들 이거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배치되고 나서 1년 만에 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5년 동안 장롱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죠? 이거 이제 보수교육 받아야 되죠. 이것도 이제 사가 되면 배치된 다음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받는. 요 이야기가 강행교육.
시도죠. 그래서 일단은 뭐 누가 하는지 어떤 교육인지 이제 틀을 잡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쭉 이제 읽어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총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걸 막 읽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장기선 조정 계획이 왜 임의 교육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장기선 계획편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청과 관련된 업무, 125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K아파트를 구축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관리비라든지, 뭐 단지정부라든지 K아파트에 다 들어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합니다. 이거는 이건 회계관리할 때 할 거예요. 회계관리. 예, 곧 합니다. 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하자할 때 하겠죠. 우수관리단지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을 하고요. 시도지사는 뒤에 보시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수관리단지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구분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시도지사고 이게 국토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126페이지 보시면 시도지사 뭐 준칙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기 또 조정교육 이거 시도지사죠. 뭐 이런 게 이제 다 배웠던 게 이제 취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 주고 여러분들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교육도 실시하죠. 이 교육. 예. 그 다음에 모범관리도 여기 나오네요. 그죠? 모범관리단지도 선정을 한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용도 변경 등의 행위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죠? 대표의 구성 신고, 관리 방법 결정 신고 뭐 이런 거 하고요. 운영 교육도 하고요. 그죠? 또 방법 안전 교육도 하고. 또 아까 보셨던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설치됐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배치 신고도 물론 단체에 하지만 신고권자는 시장 등이죠. 여러분 배치신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실 전범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로 갈 거예요. 126페이지 예. 여기 조금 맛을 보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쉬는 시간에 그래 한 번에 이렇게 좀 들여다봅니다. 자,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사용자, 이자들이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이제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합니다. 애완견 사육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행위가 있어요. 행위. 근데 그냥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입자 사용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사항은 관리 주체 가서 동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거실을 확장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시장 등에게 가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요게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체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관리체 동의사항을 우선 여섯 가지를 보면 왜 이걸 지금 보냐면 이것과 이것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는 경미하면 관리주체한테 가라 그러고 좀 무거우면 시장한테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인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 동의사항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11페이지에 있어요. 12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 두 번째 관리처 동의사항 있죠? 있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거예요. 그죠? 그 7호는 금지사항이고, 그럼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정화조, 기계실, 전기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뭐, 돌출물 설치, 표지 부착, 뭐, 애완견사육,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1호를 잘 보시면, 주택법 제42조 2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3호. 제3호가 뭐냐면, 파손 철거거든요? 요 행위 중에서 격리한 거. 요거는 관리 주체한테 갑니다. 그러면, 경미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일로 가야 돼. 경미하지 않은 거. 그래서 3호니까 여기 3호에 있어요. 3호. 여기 이제 42조 2항이거든요. 이게 42조 2항 중에 3호. 그래서 파손 철거. 경미한 거는 관리처한테 가고 경미하지 않은 거는 시장한테 갑니다. 그럼 시장한테 가는 게 뭐가 있냐면 1호는 공동주택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를 변경해서 써야 되죠. 용도 변경. 두 번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거나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럼 시장한테 가야 돼. 공동주택을 용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축하거나 비내력 벽을 철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리체 동의받아야 될 내용과 시장된 허가신고사항을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구분하실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나요? 애완견 사용 문제와 개축 문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아, 일단 누구한테 가느냐 그에게 입적 왔을 때 그럼 관리처한테 가라 뭐 혹은 그러니까 관리처한테 왔으면 이건 제가 하면 되고 이건 시장한테 가십시오라고 구분은 할 수 있겠죠.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그러면 두 번째 관리주체한테 갈 때는 뭐 그냥 대충 오면 되죠. 반바지 차림에다가 대충 뭐 문어발 그 뭐죠 그 뭐 전화번호 줘가지고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서 이제 하면 돼요. 그죠? 대충 하면 되는데 시장한테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되죠.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기준 절차에서 10회 때 기준으로 두 문제. 여기 비교 하나, 기준 절차 두 문제. 이게 아까 그 별표죠.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하나. 리모델링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네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거 나오면 쏟아지는구나. 그러니 10회 때 여기서 네 문제 내니까 악소리 못하고. 떨어지죠. 이거 떨어지 네 문제면 그냥 떨어집니다. 네 문제. 자, 어쨌든 근데 뭐 18회 때 네 문제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암기로 가지 않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요 구체적인 기준 절차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예요. 2번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그래서 이제 좀 쉬셨다가 이제 요 내용을 할 겁니다. 요 내용. 한번 뭐 이렇게도 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걸 뭐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비내력벽 철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넘기시면 128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비내력벽 철거 있죠. 공동주택.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에 비내력벽 철거 있죠? 맨 마지막. 그럼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당해 등 입주자, 사용자 2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걸 외웠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이렇게 제가 하듯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을 내는 거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알아요. 좀 쉬셨다가. 그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